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ELK, 이게 엘라스티서치하고 로그스테이스, 그 다음에 키바나의 그런 합성어죠. 그래서 ELK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데비안 리눅스를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정보들을 ELK 쪽에다가 수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트로비트라고 하는 8비트 형태 그런 에이전트를 이제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눅스 환경에 또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을 또 설치를 할 거예요. 그 환경들의 정보들도 잘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분투 64비트, 이제 20B입니다. 우분투 20 버전에 제가 ELK를 미리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치 과정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해두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샘플 데이터도 가져오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PC들의 에이전트의 정보들을 가져오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쪽을 좀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 이 옵저빌리티 메뉴에, 큰 메뉴에 매트리스라고 하는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처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설치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지, 예, 그런 가이드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화면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뷰 셋업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을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만약 요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뭐 다른 작업들을 했어요, 아니면 미리 이전에 좀 이제 에이전트를 한번 테스트를 뭐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요 화면들이 아마 안 나올 것인데, 그때는 위쪽 상단에 이쪽 홈 있죠? 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난 뒤에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이제 키바나가 좀 성능이 굉장히 크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그때마다 편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요걸 클릭하시면은 요 화면하고 동일하게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지표들이에요. 정보들, 이게 시스템의 어떤 CPU 정보, 메모리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로 하면은 이제 로그 정보들이 있겠죠. SS 로그 정보들이나 그런 웹로그 정보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라고도 별도 있죠. 이거는 이제 조금 웹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로그들이나 이벤트 로그에 관련된 그런 8비트 형식의 것들고요. 이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CPU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좀 분리를 많이 해놨어요. 물론 이제 요것을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면은 뭐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로그스택스라고 하는 기반의 정보들을 이제 경량화한 것이 이제 8비트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매트리스 비트라고 하는 걸로 이제 또 다시 좀 분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을 것은 이제 아파치 쪽 서버예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다 이제 아파치도 설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요 칼리 리눅스라고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이제 보안 쪽에 안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냥 데비안 리눅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사용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치 매트리스 정보들을 이쪽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설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데비안 같은 건 DB 파일의 패키지를 이제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요. 요것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칼리 리눅스 쪽에다가 저희가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설치할 겁니다. 우선 한 줄씩 저 설치할 건데요. 요 정보들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를 해주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dpkg 명령을 통해 가지고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고요. ls 치시면은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수도 명령어, 우리가 관리자 권한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7.8.1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치되어 있는 요 ELK 같은 경우에도 7.8.1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8점대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현재는 7.8.1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치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설치라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Elasticsearch, 이게 Elasticsearch 같은 경우는 이 서버죠. 데이터를 받는 이 우분투 서버에 ELK를 서버를 적어주시면 되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저는 설정하진 않을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요것을 저는 이제 거기에 맞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파치를 우선은 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설치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APT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그 저장소죠.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sudo apt install, 그 다음에 apache2 설치를 안 했었네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들 쭉 나왔고요. 이런 환경들이 나오면은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로 OK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udo, 그 다음에 apt sudo service, 그 다음 apache2, 그 다음에 start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아파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curl http, 그 다음에 localhost라고, 이게 아닙니다. 80포트입니다. 80포트에 그냥 입력하시면은 아파치가 설치가 돼서 제대로 HTML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아파치를 한번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이제 도커까지 한번 운영을 할 겁니다. 이런 도커 컨테이너도 이제 에이전트가 제대로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따 이제 도커 컨테이너까지도 정보들을 이제 볼 건데, 우선 기본적인 것은 이제 아파치만 좀 설치를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몰라서 이제 주소도 한번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IF 컨피그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또 뭔가 설정을 해야 하냐면요, 우분투 쪽에 이제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 ELK를 쪽으로 저희가 정보들을 이제 보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ELK를 설치를 하시면은 얘는 로컬호스트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정을 하지 않으면요, 기본으로요. 원격에서 여기에서 5601 포트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티서치하고 키바나 쪽, 이게 키바나 쪽이거든요. 얘가 이제 키바나이고,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호스트에 9200 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접속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에서 이제 설정을 하냐. 우선은 엘라스티서치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sudo su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설정은 etc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티서치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암파일이 있죠. 그래서 Elasticsearch의 이곳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Elasticsearch, 그 다음에 이 파일을 VIM을 이용해서 여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어디냐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전원이 한번 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도착한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제 특정 IP, 이게 주석 처리를 지우면서 원래는 이제 특정 IP, 이게 로그들을 수집할 특정 IP에만 접근하거나 관리자 권한 쪽에 있는 것만 접근하도록 하면은 좋은데, 아무래도 회사가 IP 대역이죠. 저희들은 우선은 보안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IP 대역에서 접근하도록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HTTP 포트 같은 경우에는 9200 포트, 이게 기본적인 이제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디스커버리 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클러스트 쪽할때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클러스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27.0.0.1, 이게 로컬 쪽에서만 설치 실행하겠다. 그 다음에 얘도 클러스트인데 얘도 바꿔주기 바랍니다. 미리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개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클러스트 방식으로 ELK를 운영을 한다면은 이런 IP 노드의 정보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4개를 바꿔요.
네, 우리가 ELK를 먼저 이게 테스트를 할 때요. 그 다음에 이제 ID 패스워드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Elasticsearch, 리스타트를 해주시면은 우선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이제 바꾸면은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파일비트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엘라스티서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트로비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키바나 대시보드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키바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엘라스티서치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면은, 예, 다시 또 키바나도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됐죠? 그러면 CD, 그 다음에 ETC, 요것도 키바나도 동일하게 ETC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바나 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파일 있죠. 예, 파일 있죠? 요것도 VIM 키바나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쳐주냐? 바로 요거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서버 포트 5601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서버 포트는 호스트인데 로컬호스트만 접속하는 것이 아니고 0.0.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나오죠. 예, 정보들에게는 뭐 했고, 그 다음에 바인드 형태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예, 다 열어줘야 한다, 가능한 걸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업이 엘라스티서치하고 키마나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이 포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근데 이제 보안상은 아직 신경 쓰진 않았다. 지금 이렇게 열어버리면은 사실 보안상 위험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하는 것들은 후에 또 이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것도, 예, 서비스, 그 다음에 키바나, 리스타트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서비스를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 됐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예, 칼리 리눅스죠. 예, 칼리 리눅스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이 가이드, 엘라스티서치 쪽에서 요 가이드 있잖아요. 요 가이드대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하면은 엘라스티서치 그 메트로비트죠. 메트로비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것을 키바나 쪽 URL 주소에 맞춰야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자 권한으로 최대한 바꿔주시고 난 뒤에 CD에 ETC에 메트로비트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쪽 파일들을 보시면 메트로비트, 그다음에 얀파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파일비트라고 있는데, 파일비트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하면 똑같아요. 구조는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 정보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쪽에서 VIM, 매트리스 비트 쪽으로, 파일을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설정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듈.d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가져와서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있고요. 요거는 건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템플릿 세팅 같은 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제 생깁니다. 경량화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커스터마이징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 셋업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키바나 쪽이에요. 이게 셋업이라고 해야 주석 처리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쓰도록 할 것인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로컬호스트가 아니죠. 예, 로컬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호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의 IP 정보, 우리가 IP 컨피그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컨피그가 없기 때문에 IP 어드레스 정보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요거죠. 그래서 192.168점, 그 다음에 21.133, 그쵸? 그래서 19, 그래서 요것을 닫고, 그 다음에 에디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92점 이렇게 호스트 하고요. 이게 열려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포트가 열려 있지 않으면은 이게 접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Elasticsearch Cloud 마시고요. 저거는 이제 나중에 AWS나 아니면 그 AW 그 Elastic Cloud하고 연결을 할때어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엘라스티서치 쪽에 이게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실질적으로 요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고, 키바나는 그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호스트 정보도 여기도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예, 요게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나 API 키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후에 예, 인증 쪽으로 예,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보안적으로는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파치, 예, 수도 메트로비트에서 사용한 것들, 이제 아파치 정보들,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면은 SS로그나 그런 정보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도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성능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느냐, 없느냐, 예,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SS로그나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저희가 모듈즈라고 하는 여기 있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 하시고 else 입력을 하시면은 많은 이제 설정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키바나 스펙 있고 몽고디비 있고 MS SQL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치라고 하는 것이 디세이블이 돼 있어요. 요걸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정에서 저희가 메트로비트 그 설정 파일에 보면은 여기 있는 폴더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다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할 것은 뭐냐면은 아파치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치 정보들만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복사한 거, 그래서 메트로비트 모듈스 이네이블 아파치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엔터를 치시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이네이블 아파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네이블 아파치가 된 상태에서 다시 ls 명령어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YAML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그쵸? 이네이블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정보들, 아파치 정보들을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 현재 정보들이 어떤 것들을 모으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예, 10세컨드, 예, 10초마다 우리가 HTTP 로컬호스트 127.0.0. 한번 여기죠.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CURL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로컬호스트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요거 하듯이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었냐, 살았냐, 예,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번 헬스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치 서버의 헬스 체크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면요. 초기화 세팅을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초기화 세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바로 이제 셋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셋업하면 정상적으로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진행을 하냐면요. 저희가 메트로비트에 우선은 대시보드 정보들, 예, 대시보드 정보들을 확인할 때는 sudo 그다음에 메트로비트 setup dashboards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대시보드 우리가 키바나하고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에 접근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로딩, 예, 대시보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나면은 아까 우분투 쪽에서 ELK, 그 다음에 키바나, 특히 이제 키바나 쪽 설정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 5601이라고 하는 요 이제 포트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될 때, 이게 외부에 열려면 안 됐을 때, 접근이 안될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확인하는데요. 한, 뭐, 많으면은, 뭐 30초에 1분? 1분까지도 이제 걸릴 수도 있는데,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어떤 결과값들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오면 이제 loaded dashboards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E 옵션이라는 것을 같이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셋업에 초기화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설정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E 옵션을 통해서 다른 변수 값들을 가져와서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E까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업까지 하면, 셋업만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E 옵션까지 같이 붙여주셔가지고 초기화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인덱스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메트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엘라스티서치 쪽에다가 바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면서 거기에 맞는 템플릿에 맞게, 얘네들이 설정한 템플릿, 기본 패턴에 맞게 이제 저장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테이블 정보들이죠. 하나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다가 이제 저장이 되면서 자동으로, 예, 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올라갈지
여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이것도 좀 기다리세요. 예, 이것도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그래서 느긋하게 다 인덱스 셋업이 피니시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심하시면은 엔터도 몇번 이렇게 쳐주시면은 이제 딱 넘기면은 넘어가면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죠? 정상적으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로드 대시보드 나온 거 보니까 사실 위에 있는 대시보드 테스트하는 것이 여기 다 포함된 거겠죠? 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위에 대시보드가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 정상적으로 이제 통신도 되고 그다음에 인덱스도 생성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동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sudo services 그다음에 배틀비트 그다음에 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하면은 정상적으로 스타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분투 ELK 쪽에서 여기에 엘라스틱 우리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는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로컬호스트 9200 언더바 캣 그다음에 인디스 정보들. 그러니까 요 잠깐만요.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은 여기 메트로비트 이렇게 7.8.1 그다음에 오늘 계정으로 4월 15일 그다음에 1번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현재 데이터가 이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얘가 이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146개 정도 우선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들 여러분들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보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다. 그럼 여기다가 일부러 우리가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보안 쪽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이제 닉토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로컬호스트에다가 저희가 웹스캔 정보 등게 패킷을 굉장히 많이 날리는 거죠. 그것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웹스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캔을 돌리면은 이쪽에서 F4키를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후에 여기에 조금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킷을 보면은 267 지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조금 늦게 반영돼요. 예, 조금요. 그래서 스캔을 현재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미리 좀 많이 돌려놓을게요. 제가 많이 돌려놓을 것이고요. 그래서 284개 이제 로고들이 계속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로고들이 쌓이는 동안에 그럼 우리들은 요것을 대시보드 쪽에다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고 난 뒤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택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로고들이 쌓으면은 여기서 인덱스들을 이제 우리가 패턴, 인덱스 패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요것을 등록을 해야만이 ELK 쪽에서 나중에 이제 디스커버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검색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비주얼하시잖아요. 비주얼하게 이게 시각화죠. 시각화 등록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패턴을 이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것들이 이제 메트로비트. 이게 생성이 됐었네요. 예, 자동으로. 제가 생성했나? 예, 그렇죠. 그래서 메트로비트라고 하는 것들이 예,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리네요. 예, 헷갈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 않으면은 실제 이제 크리에이트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복습할 때 했는가? 자동 생성되는가? 저도 좀 헷갈리네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인덱스 패턴을 통해서 원래는 여기서 이제 메트로비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죠. 예, 생성을 하는데 이거는 다 생성이 된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디서 이제 시각화 얘를 관리할 수 있냐? 물론 이제 대시보드나 그다음에 이제 캔버스 요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매뉴얼적으로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이 자원의 CPU 정보나 메모리 정보, 그다음에 이제 패킷에 대한 그런 데이터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매트리스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은 이쪽에 아까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그 클릭한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서 요것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아까는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페이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가 이 매트로이트라고 하는 인덱스 정보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대시보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시보드와 접근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리라고 하는 에이전트 하나가 이제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중에 이제 뒤에 시리즈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쇼에서 호스트뿐만 아니고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도커, 그다음에 AWS와 관련된 것들도 여기서 다 관리가 됩니다. 굉장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우리가 리눅스의 정보들을 보시면 CPU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메모리 정보를 아마 이제 대시보드에다가 내가 앞에서가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 메모리 정보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킷 정보나 인바운드 패킷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뭐 CPU하고 이제 메모리 정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호스트의 지표 정보들을 상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호스트 매트리스 정보들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CPU 정보나 메모리 정보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모은 것이 많이 없죠. 예, 지금 금방 모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은 이제 CPU 정보들이 이렇게 지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1시간 정도만 지나도 이렇게 꽉 찹니다. 예, 꽉 차가지고 좀 이쁘게 보이는데 뭐 다음 시리즈 때 한번 이렇게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형태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의 자세한 정보 같은 경우를 보면 네트워크 또 매트로비트 정보들, 네트워크 비트, 뭐 패킷 비트죠. 패킷 비트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정보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로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뭐 로그와 관련된 파일 비트 형태들도 다 설치하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파일들이요. 물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설치했던 이 메트로비트 여기에서 다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으면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네이블 시켜가지고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하나의 호스트 정보들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호스트를 설치해가지고 확인하면은 자동으로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설치 과정 보이는 것까지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